대수장 성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성명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하 대수장은 결사 보국의 의지로 조국을 수호한 6.25 전쟁의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던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서거를 깊이 애도하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백선엽 장군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원래 6.25 전쟁 전사자를 위해 조성되어 네 분의 전직 대통령과 11만 명의 6.25 전사자가 묻혀 있는 곳이며,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국립묘지이다. 백 장군은 6.25 전쟁 중 결사 보국의 의지로 조국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낸 구국의 영웅으로서 생전에도 함께 싸운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로 둘러보고 동작동 일대를 국군 묘지로 결정했던 장 본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대한의 여우로 백 장군을 수많은 6.25 전우들이 잠든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라. 둘째, 다부동 전적 기념관을 대안으로 검토하라. 백선엽 장군은 조국이 백척 간두에 섰던 시기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여 반격의 전기를 마련했던 다부동 혈전을 일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전투로 회상하고 있으며, 2019년 7국 군으로부터 명예 군민증을 수여받았을 때 한없이 기뻐하셨다. 살아남은 자들의 훈장은 전사자의 희생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그가 다부동 전투를 회상하며 남긴 이 말은 지금도 후배 군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정부는 백 장군을 서울 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어렵다면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영민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라. 셋째, 백선엽 장군을 원수로 추서하라.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이 영토의 90% 이상을 점령당하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고, 유엔군의 9.15 인천 상륙 작전 이후 북진의 선봉으로 평양에 입성했으며, 전쟁 후에는 제1야전군을 창설하는 등 평생을 국가 안보에 헌신했다. 또한 백 장군은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 태극 무공훈장, 은성 무공훈장 등 각종 훈장을 수여받은 맹장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미군으로부터도 크게 추앙받은 인물이었다. 이에 대수장은 백 장군을 원수로 추서하고, 향후에도 공과에 대한 공정한 비교 평가도 없이 백 장군을 비롯한 구국 영웅들을 모함 매도하는 언행을 엄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예, 이상이 대수장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늘 몇시 정도 발표한 내용입니까? 아침 한 11시경에 발표가 11시 됐습니다. 정도. 예. 그런데 저도 뭐 전혀 그렇게 국립 서울 현충원하고 그런 그6.25 전몰 장병들이 주로 묻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좀 생소하게 알게 됐거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1951년 봄에 우리가 서울을 재수복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전선이 중부 전선에서 교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북진도 남진도 안 되는 사이에서 교착이, 서울은 이제 우리 수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백선엽 장군을 비행기를 태워서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전사자들을 모셔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직접 찾은 곳이 바로 지금 동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본인이 결정한 장소입니다, 저 장소가. 지금 전체 한 14만 명의 호국 영령들이 묻혀 계시고, 그 중에 11만 명은 이6.25 전사자들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자기가 6.25 전사자들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들지 않아서 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수장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이 일단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다부동 네. 기념관이죠. 전적 기념관. 전적 기념관인데 예. 대전 현충원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전 현충원은 뭐 자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예. 백장군이라고 하는 그 임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그와 같은 것을 그렇게 좀 무리하게, 이게 말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전 정부에서는 이제 장군 묘역이 다 찼지만 그래도 그 룸을 만들어서 이제 그쪽을 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포화 상태가 되어서 묻힐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보훈처 설명은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작동이라는 곳이 어디 뭐 개인 집 뒷마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그때도 포화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해서 바로 만들었거든요. 저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리 마련하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보훈처의 얘기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친일 인사들을 국립 묘지에 그 현충원에 묻을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 서울에 가 계시더라도 동작동에 계시더라도 다시 파묘 이장될 수 있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보훈처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 동작동 터를 마련하지 결정하셨고 거기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싸운 부하 장병들이고 본인도 죽어서 거기 가고 싶다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그 장본인 백선엽 장군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훈처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인 모양입니다. 뭐 저도 뭐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보훈처에서 하여튼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